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냉이 된장국 할 겁니다. 요리를. 나머지는 뭐 스팸을 구울 건데 스팸이 한번 자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요 멸치에 내장을 제거합니다. 머리랑 내장 멸치에 머리랑 내장을 제거해서 마른 팬에 잠깐 살짝 이제 볶을 겁니다. 살짝 굽는다고 봐야죠.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마른 팬에 뭐. 오케이 타이 하이 하이. 아 불닭 노 된장국 된장 스프. 나물 냉이 나물 뭐라 그래야 돼? 케이트 롱타임 노시 케이트 How are you?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은 무조건 불타있구나. 살짝 이제 마른 팬에 일단 이제 굽듯이 해주시고 저는 그 사이에 이거 감자를 아이고 된장국에 넣을 감자를 껍질을 벗겠습니다. 된장국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된장국 끓이면 돼. 이것저것 막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지면은 이제 물 넣고 끓이면 돼요. 좀 더 구워야겠다. 감자. 이거 씨 까먹은 거 뭐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감자는 이제 전분이 있어가지고, 전분 때문에 좀 칼에 이렇게 붓거든요? 그거 뛴다고 하다가 이제 손 이렇게 조심, 뛴다고 하다가 손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손 항상 조심하시고. 자, 인공지능. 열이 많이 올라서 그래. 다음은 좀 여열로 좀 더 멸치를 굽고 언제까지 굽냐? 멸치 좀 구워진 냄새 날 때까지. 자 이제 물르면 될 것 같아요.
당근아님 반갑습니다. 당근님이 일요일에도 막 그렇게 보통 와주세요. 네. 저를 너무 걱정해서. 두 개니까 물도 많이 넣어도 돼요.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 넣으면 돼요. 파, 마늘,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냥 좀, 뭐랄까? 좀 맑은 국물? 예, 먹고 싶으시면은, 잠깐 보여요. 그러시면 이제 요거 물에 담가놔서 전분을 좀 제거하고 먹어도 되고요. 물에 담가놓으면 이제 전분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도 그냥 넣어도 되고. 그리고 냉이. 아, 냉이 안 잘랐구나. 냉이도 이제 먹기 좋게 잘라야 됩니다. 그냥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넣으면 이제 나중에 퍼먹을 때가 좀 그렇죠. 냉이도 이제 먹기 좋게. 아, 지금 제가 좀 멘탈 나간 상태라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미리 밥을 올려놨었는데 밥을 안 올려놔가지고 지금 쾌속으로 밥을 돌리고 있거든요. 살짝 지금 멘탈이 좀 나갔어요. 하여튼 냉이 냄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냉이 냄새. 냉이도 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딱 냉이 된장국. 냉이만 넣는데 이건 감자 넣어. 냉이 감자. 냉이 감자 된장국. 여기서 이제 당연히 당연히 이제 된장국이니까는 된장을 넣겠죠. 된장을 넣은 뒤에 그 다음에 뭐 소금 같은 거 넣고 막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넣으면 돼요. 그래야지. 된장을 내가 꺼놨는데 된장이 어디였지? 잠시만요. 안 꺼내나 된장은? 안 꺼내. 된장 내가 안 꺼내. 이제 크게 먼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금 좀 넣고요. 짭조름하게. 간장. 간장을 조금 넣어야 이제 감칠맛이 나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한 큰술 됐다. 국물이 많으니까. 근데 이러면 끝이요. 뭐 없어 들어가는 게. 아, 후추. 후추는 선택.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저 냉이 된장국은 냉이의 향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한번 푹 끓이면 되고. 근데 여기서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지금 아시죠? 고양이 맛 다시다. 미원도 조금 넣어주시고. 최고입니다 여러분. 넣은듯 마은듯 이러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를 살짝 옆으로 옵니까? 아, 뜨거워서 안 돼. 요거를 그냥 살짝 옆으로 옮기고. 이제 저는 그 뭐야 프라이팬에 스팸하고 계란 후라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끓는 동안 그냥 뭐 스팸 잘라 자르고 계란 후라이 하면 됩니다.
됩니다. 별거 없죠. 어우, 잘 나온다. 어우, 야. 자, 이거 빼는 게 좀 짠하는데. 이거 해놓고 그 계란 후라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팸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란 후라이부터.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애교로. 어, 야, 이거 다 썼네. 계란. 영어 제목? 그럴까? 고민되는데. 어차피 언어를 한글로 해놔가지고 외국에는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내려놔 이렇게. 소금 살짝. 아, 이번에는 안 터뜨렸죠. 여유로. 잘 끓고 있죠? 된장국. 여기서 이제 불 좀 줄이고, 된장국.
전자 여기다가 이거 뭐야? 스팸을 올리면 됩니다. 스팸은 이제 자체에도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뭐 따로 쉬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어 볼까 한번? 아이고나 올타임인데 아. 봄이야 이제 봄이 왔어 완전 봄 냄새 물씬 풍기는 냉이 된다고 완전 잘 되는데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빵이 되게. 아이씨. 아뜨거. 밥은 지금 이제 4분 남았네요. 다행이네. 내가 씨. 밥을 안 하면서.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나 이렇게 좀 바싹 익힌 거 좋아해가지고. 바싹 하는 게 이제 좀 고소하고 그러더라고. 처음이야. 너무 좋습니다. 미끌미끌해갖고
위에다가 케첩을 뿌릴까요? 아스팸 통으로? 아, 그거는 먹는 게뭐 나쁘진 않은데 불편해라. 자, 우찬이의 게임을 한번 하고. 자,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아, 오늘의 요리 스팸 급 요리. 아, 된장국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야지. 냉이 된장국이니까 다 됐어요. 된장국도. 감자가 익었는데, 감자가. 이거? 밥 됐다. 잠깐만요, 감자가 익었나 좀 확인해보고. 감자는 한번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아, 잘 익었네. 아, 너무 잘 익었네. 쑥 들어가네. 젓가락이 쑥 들어가네. 화면을 너무 가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짜잔! 냉이 된장국 완성. 짜잔. 맛있겠죠? 자, 이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 요리 녹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닫고.